네이버의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공시 통해서 바로 보고가 됐고요. 영업이익 4,393억 원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2.9%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애플도 간밤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미증시는 일단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우리 개장 상황은 어떠할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대한투자그룹 최병진 이사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그리고 SK증권 이첨지점 서영원 차장은 서로 다른 증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성웅 차장은 상승을 그리고 서영원 차장은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도 상승으로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병진 이사의 관심주는 SGC 에너지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의 관심주는 현대오토에버, 서유건 차장은 흥하에온, 그리고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LS에코에너지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차장은 YC캠 관심주로 전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병진 이사와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병진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전망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어떤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FOMC 안도감과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일축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급등으로 마감한 모습인데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4월에 고용 지표 발표가 대기되어 있고 CPI나 여러 가지 물가 지수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큰 탈 없이 그냥 큰 이슈 없이 지나가는 무난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내외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5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메인님의 특격 기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 후에 이제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대해서 이제 훈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집트가 이제 중재국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6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에 휴전이 협상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의 돌파구로서 이제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 휴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휴 사이에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물량들이 나올 수 있고요. 조금은 아쉽게도 오늘 속보, 방금 속보로서 이제 이라크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향 도발을 진행을 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해 이번 달 이제 중반에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만약에 수익권의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절반 이상은 수익절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증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 전망하셨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우선 뭐 상승도 있지만 약간은 강보합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FOMC 회의 끝나면서 미국 연준이 이 메타죠, 비둘기파죠. 여러 약간의 이런 경향을 떠나서 지금은 이 중립적인, 그런 좀 스탠스를 좀 많이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약간 상승인데, 근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은 이 FNC 회의, 그러니까 이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좀 그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이벤트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나라 내적인 어떤 실적 발표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기는 상황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의 어떤 하락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포지션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외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어떤 관심, 어제 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에서의 뭐 반응은 좀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어떤 우리나라 시장으로 눈이 비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이 대외적인 이벤트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도 어떤 특별한 무리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매수 관점은 오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 기대감과 함께 오늘 우리 증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도움 말씀 두 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